안녕하세요. 충주 이광규 공인입니다. 촬영 중인 곳은 충주시 연수동 1274번지 2층 주택의 앞인데요. 외형이 제법 고급지죠? 오늘이 소개 주택이고요. 이곳은 충주시 연수동의 서남쪽 사이드로 상가주택 밀집지역입니다. 저 멀리 120m 전방엔 총 560세대의 세원 하나룸 아파트가 보이네요. 오늘 소개주택의 인근엔 상가주택과 함께 원룸 건물들이 꽤 있고요. 보시는 것처럼 주택의 인근은 너무 복잡하지도 너무 한산하지도 않은 그냥 말 그대로 도심 주택가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요 위치를 중심으로 반경 주행 5분 거리 이내에 시청, 초중고교, 병의원, 대형마트, 금융, 이광규 공인중개사 등등등. 또 뭐가 있어야 생활에 보탬이 될까요? 암튼 필요한 건 죄다 있다는 거 어필하면서 일단 주택의 외부 보실까요? 고급진 주택의 서쪽편에 작은 문이 있는데 2층으로 바로 연결되는 사이드 쪽 문이 되겠죠. 이쪽이 메인 대문인데 사람이 드나들 수 있는 작은 문과 승용차가 드나들 수 있는 커다란 문으로 되어 있네요. 요 주택 아트한 치장벽 돌조로 97년 9월에 준공이 되었고요. 대지 61평에 건축면적 32평, 연면적 50평으로 2층 다가구 주택입니다. 좀 전에 보신 것처럼 8m 소방도로에 접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고요. 현재 복층 구조에 용수는 당연히 상수도, 난방은 당연히 도시가스, 취사는 안전한 전기 인덕션을 사용 중이고요. 저쪽 끝머리는 주택 내부의 주방 뒤편 서쪽 다용도실과 연결됩니다. 현재 주택은 복층 개방 형태로 이용 중인데 차단 분리해서 두 가구로의 이용이 가능하고요. 복층을 차단해서 분리 이용 시 요 문이 2층의 현관문이 되겠죠. 청계화가 반짝반짝하죠. 정남향의 주택입니다. 1층과 2층 둘 다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1개씩의 구조인데요. 1층은 2층에 비해 넓은 앞뒤 베란다의 다용도실을 갖추고 있고요. 2층은 1층에 비해 넓은 앞테라스를 갖추고 있습니다. 주택의 동쪽 편이겠죠? 저 끝머리는 주방 뒤편이 동쪽 다용도실로 연결됩니다. 혹시 아직까지 가격을 오픈하지 않아 화나셨나요? 1년 전 화이트톤으로 올 리모델링한 3억 3천만원의 복층주택 내부 이제 보실까요?
고급진 외관에 화이트톤의 내부가 멋스러운 2층 복층 주택입니다. 충주시 연수동 상가주택 밀집지역에 위치하고요. 8m 소방도로에 접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이네요. 대지 61평에 건축면적 32평, 연면적은 50평입니다. 치장 벽돌조로 97년에 준공 이후 작년에 올 리모델링을 했고요. 복층 구조로 각 층당 방 2개, 거실, 주방, 욕실, 화장실 1개가 있네요. 주인분께서 희망하시는 매매 금액은 3억 3천만 원입니다. 지금까지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드리는 공인중개사 이광규였고요. 고객 만족을 위해 1년 350일 최선을 다하는 공인중개사입니다. 충주시와 충주권역 부동산에 관한 모든 상담을 해드리고 있어요. 토지, 주택, 아파트, 원룸, 빌딩, 공장, 창고 등 매매 및 임대에 관해 전화, 문자, 카톡 주시면 정직과 성실로 신뢰를 다하겠습니다.